안녕하십니까. 신조의 굴톡 시작합니다. 나경원 전 의원의 불출마 이후에 나경원을 지지하던 표가 안철수와 김기현, 김기현과 안철수 둘 중에 어느 쪽으로 더 많이 이동할 것인가. 이 귀추가 주목이 됐는데요. 첫 번째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요. 25일, 26일 ARS 조사를 했는데 다자 대결에서요. 김기현 의원이 40.0% 1위, 안철수가 33.9%로 2위, 유승민이 8.8%로 3위, 황교안이 4.7%로 4위,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지금 거의 모든 매체가 나경원 지지층을 안철수가 싹 쓸어갔다, 이렇게 해석하면서 일부 언론에서는 이 친윤이 나경원을 못 나오게 했는데 거기에는 성공했는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재발등 찍은 것 아니냐, 나경원 표를 안철수에게 다 몰아줘가지고 김기현을 안철수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추격하고 있는데 오히려 친윤이 자기 발등 찍은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해석이 정확한 것인지 어떤 것인지 지금부터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얼미터 기준으로는요, 이게 16일, 17일 조사했던 거 다음으로 열흘 만에 조사한 겁니다. 근데 열흘 전 16일, 17일 조사에서는 그때는 나경원 의원을 넣어서 했죠. 김기현 40.3%, 나경원 25.3%, 안철수 17.3%, 이렇게 됐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려 지난번 조사 대비 안철수는 16.7%가 급등을 해버렸다. 16.7% 급등을 해버렸다. 그렇다면은 지난번 조사에서 나경원이 얻었던 25.3% 중에 거의 대부분, 25.3% 중에 16.7% 정도를 안철수가 가져온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런 해석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지난번 조사와 비교해 봤을 때 김기현 의원은 지난번에는 40.3%인데 이번에는 40.0%, 그대로 제자리예요. 제자리다 보니까 나경원을 지지했던 표의 대부분을 안철수가 갖고 왔다 하는 해석은 저는 맞는 해석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리얼미터 측에서도 이런 해설을 내놨어요.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이 초선 의원 연판장 사건 등 윤핵관과의 충돌 영향으로 김기현 의원보다는 안철수 의원에 쏠린 것으로 분석된다. 뭐 이렇게 이걸 내놨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이게 그래서 친윤이 과연 재발등 찍은 것인지 보겠는데요. 어차피 이제 3자 구도에서 양강 구도로 재편이 됐다. 구도가 재편이 됐다. 그거는 뭐 누구나 다 동의하는 겁니다. 나경원 불출마로 3자 구도에서 양강 구도로 구도가 재편됐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그 나경원 불출마의 최대의 수혜자는 안철수가 되고 최대의 피해자는 김기현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거든요. 그런데 이 다자 구도 말고 또 양자 대결을 조사한 게 있습니다. 양자 대결 봤더니 김기현이 48.0%, 안철수가 40.8%입니다. 자, 한 8% 정도 김기현이 앞서요. 김기현 48, 안철수 40.8. 그런데 말이죠. 며칠 전 YTN이 양자 가상 양자 대결 조사한 게 있습니다. 22일부터 23일 설 연휴 기간 22, 23 조사를 했는데 그때 양자 대결 그 가상 대결 결과를 보면 안철수가 49.8%로 김기현 39.4%보다 오차범위 밖에서 10.4% 앞선다, 이렇게 나왔고요. 또 MBC가 18일, 19일 MBC가 18일, 19일 조사했던 가상 양자 대결이 있는데 거기 보면 안철수가 43.8%고 김기현이 37.6%입니다. 그러니까 6.2% 안철수가 앞서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YTN 가상 양자 대결, MBC 가상 양자 대결, 여기서 안철수가 다 김기현 의원을 MBC로는 6.2% 앞섰고요.
예, YTN에서는 10.4% 앞섰고요. 다 이렇게 앞섰습니다. 근데 리얼미터 가상 여론, 가상 양자 대결에서는 예, 7.2% 밀리는 걸로 나왔어요. 그래서 가상 양자 대결에서 안철수가 김기현한테 밀린 거는 이 조사가 처음이다. 그럼 이 조사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 근데 한 가지 더 조사한 게 있습니다. 당대표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 물었어요. 당선 가능성. 그랬더니 김기현이 48.5%고 안철수가 28.7%입니다. 가상 양자 대결 때는 김기현 48, 안철수 40.8이었는데 당선 가능성에서는 김기현 48.5, 안철수 28.7, 무려 20%나 차이가 나는데요. 재밌는 것은요. 예, 열흘 전 조사, 16, 17일 조사 때도 이 같은 항목을 물어봤습니다. 같은 문항을 물어봤는데 그 당시 당대표 당선 가능성 김기현이 44.4%고 44.4%였는데 오히려 요번 조사에서 4.1% 당선 가능성이 뛰었습니다. 당선 가능성이 뛰었어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죠? 예. 김기현의 당선 가능성이 예, 지난번 대비 4.1% 더 올라갔다. 그러면 나경원의 당선 가능성 지난번 26.9 플러스 안철수의 12.1 이거 합치면은 합치면은요 이게 거의 40 가까운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안철수의 당선 가능성은 28.7에 불과하다. 자 이건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러니까 이 겉모습만 보고 이렇게 판단하면은 뭐 그게 뭐 해석하는 거에 해석의 자유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과학적이고 정확한 해석은 아닌 것 같다. 겉모습 일부 나타난 것만 보고 이렇게 해석에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로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상 양자 대결에서 안철수가 처음으로 밀린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나경원 불출마의 최대 수혜자가 안철수고 최대 피해자가 김기현 맞는가 하면서요. 당선 가능성은 오히려 김기현이 올라갔다. 당선 가능성에서 오히려 김기현이 올라갔다 하는 건데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당 지도부하고 한 달 만에 두 달 만인가요? 오찬 회동을 했는데 3월 8일 전당대회에 반드시 참석하겠다. 당원들의 축제인데 1호 당원인 대통령이 가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 오히려 이제 국민의힘에서 참석 요청을 했고 대통령이 흔쾌히 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거기 오는 게 확정됐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당선자가 발표될 때, 당선자가 발표될 때 대통령이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당선자가 발표된 그 직후에 대통령이 등장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인데 과연 대통령의 마음, 윤심과 다른 그 후보가 당선이 된다. 이런 것들이 과연 이 100% 당원 투표에서 가능한 일이겠는가? 가능한 일이겠는가? 그런 점에서 이 여론조사 하나 가지고 친윤이 재발등 찍은 것 아니냐. 오히려 뭐 그렇게 해석해 주는 게 저는 뭐 정치공학적 측면에서 보면요. 뭐 나쁘지도 않다. 그러니까 이게 뭐 윤심이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조정하고 싹쓸이하고 다 자기 멋대로 판정리하고 한 게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보여주는 다양성과 역동성이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부각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는 게 뭐 정치공학적은 나쁘지도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감히 예상컨대 2021년 6월 11일 전당대회 당시에 이준석이 나경원과 주호영을 제치고 이준석이 1위를 했습니다. 빵선 30대 청년 이준석이 1위를 했는데 그 당시에 경선 룰을 보면요. 당원 투표 70%,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반 국민 여론조사는요. 민주당 지지층을 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선택 방지 조항이 있었던 일반 국민 여론조사였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떻게 나왔는가. 70% 당원 투표에서는 나경원 후보가 이준석보다도 한 3% 앞서는 것으로 나왔는데 역선택 방지 조항이 들어간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요.
이준석이 나경원 후보를 무려 30%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0% 가중치, 30% 가중치, 훨씬 2배 이상의 가중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30%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이준석이 30% 이상 남았기 때문에 당원 투표에서 나경원에게 3% 뒤진 거, 그거 메꾸고 나서 전체적으로 토탈 합산을 해보니까 한 6% 정도 나경원에게 앞선 결과, 그래서 당대표에 당선이 됐습니다. 근데 이 여론조사가 이준석이 나경원보다 30% 앞선 여론조사가 역선택 방지한 여론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론조사와 당원 투표 결과는 극과 극으로 갈렸다 이겁니다. 극과 극으로 갈렸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국민의힘 지지층 여론조사를 통해서 그 수치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재작년 전당대회 그 결과를 꺼내는 이유는 아무리 역선택을 방지한 국민의힘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할지라도 그 여론조사와 실제 당원 투표를 통해서 나타나는 표심과는 상당한 갭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재작년에 그랬어요. 상당한 갭이 있다. 그리고요, 이제 80만 당원이 됐고 젊은 층이 많이 유입이 됐고 수도권의 비중이 높아졌고 어쩌고저쩌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일반 국민 여론조사는요, 어떻게 되죠? 전국적인 인구 분포에 맞게끔 지역별, 성별, 연령별 그 인구 분포에 맞게끔 샘플링을 해가지고 여론조사를 하지만요, 당원 투표는 뭐예요? 책임당원. 책임당원이면은 누구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작년 전당대회 때는 영남 당원이 과반이었습니다. 지금은 과반 밑으로 내려왔고요. 수도권 비중이 40%까지 됐고요. 또 이준석이 당원 모집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젊은 층이 많이 유입된 것 아니냐. 이번에 80만 당원의 표심도 알 수가 없다. 이렇게들 예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그런 예측도 뭐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나 저의 촉은 좀 다릅니다. 이 당원 투표는요, 일반 국민 여론조사, 국민의힘 지지층만을 한 여론조사보다도 훨씬 더 대통령의 성공에 누가 더 도움이 될 것인가, 대통령을 누가 더 잘 보좌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이 당원 투표의 표심이 정해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거를 지금 김기현이 그 흐름을 타고 있는 겁니다. 김기현이 그 흐름을 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차이보다 실제 당원 투표를 해보면은 김기현과 안철수의 차이는 훨씬 더 벌어질 것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양자 대결이 됐기 때문에 결선 투표 가지 않고요. 유승민 못 나와요. 유승민이 여기 보면 3위를 했다지만 한 자릿수예요. 네, 한 자릿수 8.8%. 네. 그래서 유승민은 못 나오고 그러면 결국 뭐가 되느냐? 그냥 양강 구도로 되는 거예요. 물론 컷오프에서 뭐 몇 명 떨어지겠지만 그러면 4명, 컷오프를 통해서 4명만 남긴다. 그러면 지금 봐서는 유승민이 안 날 경우 황교안, 윤상현 정도인데 이 사람들은 한 5%도 안 되는 뭐기 때문에 어차피 1차 투표에서 결판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안철수 지지층을, 나경원 지지층을 안철수가 싹쓸이 해가지고 오히려 친윤이 재발등 찍었다. 이런 해석은, 그런 해석할 자유는 있지만 제가 봤을 때 과학적인 해석 같지는 않다 하는 말씀 올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